팀장님, 자, 오늘 시장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? 오늘은 뭔 이슈가 이렇게 많나 싶을 정도로 이 얘기 저에게 많이 나왔거든요. 예. 그러니까 가장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. 그 지소미아 이슈는 우리나라에는 영향을 안 줘요. 네. 근데 물론 그런 건 있습니다. 만약에 이렇게 되면서 뭐 일본 쪽에서 새로운 경제 제재를 가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뭐 미국이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 또 강하거나 뭐 이런 식의 뭐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버리면 시장에 영향을 줄 수는 있어요. 근데 그 전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가장 예전부터 제가 말씀드렸죠. 북한에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 발사를 했을 경우에 선물만 움직이잖아요. 그렇죠. 네. 그리고 나서 곧바로 다 돌아오잖아요. 지정학적 리스크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영향을 안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. 자, 환율 문제를 놓고 봤을 때 이게 중국의 위안화입니다. 이게 뭐 7.1위안까지 올라갔었어요. 네. 그러면서 우리나라 그 위안화하고 우리나라 달러 환율로 같이 움직이잖아요. 그쵸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 그때 당시 1214원, 15원 근처까지 올라왔었거든요. 그리고 나서 위안화가 다시 쭉쭉쭉쭉 흘러내리고 있어요. 그리고 2시 반 이후에 툭툭 빠졌고. 그러면서 안정을 찾으니까 중국 증시가 지금 현재 0.6%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. 네네.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조정을 보이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. 이게 조정을 아침에 봤던 요인은 그거였어요. 지소미아라든지 뭐 이런 이슈가 아니라 그 미 연준의 그 적극적인 금리 인하 이슈가 약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발언들이 계속 오늘 나왔잖아요. 오늘 나온 발언들 보면 이러다가 금리 인하 안 하겠는데? 이런 네,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시장은 좀 부담을 줬어요. 그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게 선진국이 아니라 신흥국이거든요. 그렇죠. 그다음에 그 이슈도 그 달러 환율에도 영향을 줬었던 거고. 근데 외국인이 선물 가지고 끌어올렸죠. 네. 그리고 나서 또 하나가 있었죠.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좀 강하게 움직였잖아요. 하이닉스 특히나. 네. 어제 마이크론에 대해서 RBC가 이제 좀 긍정적인 내용들을 언급을 했거든요. 하반기에 디램이나 뭐 이런 쪽에서 안정을 찾기 때문에 실제 괜찮을 거다.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관련돼서 이제 움직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악재성 재료가 있고 호재성 재료가 있는데 장 초반에는 악재성 재료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가 그 뒤로 가면서 그 이때만 아침만 하더라도 반도체 업종들이 별로 안 움직였거든요. 그때는 오히려 빠졌죠. 빠졌었어요.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올라가면서 움직였었는데 장 후반으로가 그렇다고 해서 상승폭을 확대하지는 못해요. 이게 중국하고 좀 우리는 다른 게 뭐냐면 중국은 워낙에 중국이에요. 자기 맘이에요. 예전에도 그랬잖아요. 뭐 미국 증시가 급락하거나 급등하거나 지들 맘대로. 네, 나는 마이웨이다 이런 거 하잖아요. 예. 그 빼놓고 보면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보면 그냥 보합권 등락. 그 이유는 뭐냐면 파월 의장 때문에 그래요. 파월 의장과 관련돼 가지고는 좀 이따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. 네. 그 흐름 자체 때문에 시장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. 이게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 그 프리뷰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와요. 그 해외 투자은행들 비롯해서 뭐 곳곳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잭슨홀과 관련된 그렇죠.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 자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그거에 대해서 시장의 변화 요인들을 좀 찾고는 있는데 지금 현재 귀결되고 있는 건 별로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라는 거 쪽으로 가고 있죠.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정말 그렇게 되냐 안 되냐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지금 현재 그냥 보합권.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대부분 다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.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시간 외로 미국 증시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. 0.3% 4%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그게 이제 세일즈포스라든지 그 인투이티 같은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들 있잖아요. 그건 걔네들이 거래 회계 관련 종목인데. 이제 걔네들이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예전에도 그 걔네들 실적 발표를 할 때 주목해 봐야 되는 것들은 뭐였었냐면 얘네들이 실적 발표하고 나서 근데 보통 소프트웨어는 우리 그냥 다운 받아가지고 깔잖아요 컴퓨터에다가. 근데 그게 아니라 그 과거에 이제 점점 시장이 바뀌면서 클라우딩 서비스 그쪽에다 놓고 거기서 그냥 왔다 갔다 해라 써라 뭐 이런 식의 움직임이 있었는데.
전반적으로 그런 쪽에서 매출이 좀 많이 늘고 있고, 그러면서 지금 실적이 잘 나와서 지금 7% 8%씩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. 네, 네, 네. 그러니까 미국 증시에서 얼마 전만 하더라도 소매 유통업체들이 잘 나오면서 시장을 좀 이끌었다라면 지금 현재 시간 외로 그쪽에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.